밑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있는데요. 자, 자, 고우리양 도전! 자, 유희양 지금 눈물을 머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이빙의 어떤 신동들이 지금 다 모인 것 같아요. 같이 수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백조처럼 팍 날라서 그 팔을 딱 벌렸다가 옆으로 딱 돌아가는 모습은 예. 진짜 보기 드문. 자, 저 지금 슬로우 모션을 봐도 굉장히 안정된 자세예요. 야, 보세요. 눈만 지그시가 맞고요. 지금 일자로 곧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곧게 발가락까지 보세요. 발가락까지. 아직 마네킹만은 그냥 떨어졌어요. 발가락이 힘겼습니다. 이거 예. 힘든 거거든요. 저는 발레를 했기 때문에 저 자세가 나와요. 아하. 이게 사실 마지막에 발끝을 세우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이빙의 가장 중요한 게 끝이에요. 아. 발끝과 손끝이 완벽해야만이 그 입수할 때도 물방울 네. 안 틀리고 모양이 벌써 이쁘잖아요. 네. 터지리. 7월 11일 날 이 정도 면은 마스 대회 바로 나가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상당히 점수가 높을 것 같아요. 9점대 예상합니다. 9점대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점수는 손놀림이 바뀌었어요. 네. 계속 기대된다. 9점대를 예상을 하고 우리야는 내미시치는 27.5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유희씨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이거? 저 2주요. 저 2주간 연습해서 오늘 처음 하는 고우리씨. 아니 이거는 아직도 선생님 혼나고 있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아니고 스포츠 제대로 보는 듯 했다니까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언니. 자 두 번째 선수 유희. 지금 너무 걱정이 파이팅! 많습니다. 유희야 7.5m 가서 기선 제압 한 번 더 해. 네, 사실 유희 씨가 여자부에서 맨 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담이 굉장히 되고 있죠.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유희 와이래, 유희 와이래! 파이팅! 유희 씨는 5m에 들어왔습니다. 5m에 들어왔네요. 여신이에요, 여신 지금? 예. 파이팅! 연습한 대로 해, 연습한 대로. 반대로 해, 반대로. 앞에 봐, 앞에. 됐어. 자, 한 번은 뛰어. 그렇죠. 길쭉하니까 시원하잖아요. 시원시랍니다. 그리고 다이빙은 네. 어떤 네. 미적인 요소가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우리 양도 예뻤고 우리 유희 양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 아, 자 유희 양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망설임 없이 잘 뛰었고 예.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점프했을 때 더 몸에 힘을 더 주었었다면 아하. 입수가 더 무리 안 튀고 잘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몸에 힘을 주면은 입수 자체가 바뀌나요? 네, 깔끔하고 네, 아 오히려 더 깔끔해지는 거죠. 아, 그렇지. 괜찮습니다.
굉장합니다. 해볼만,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자 해볼만해. 자 점수 공개합니다.